뭐야? 나 들어오죠? 어이가 없네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3,000명이나 보면은 부담스럽습니다. 저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. 지금은 이제 세차하고 하고 이제 이게 끊어졌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줄 사람 만나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, 늦어서 시간이 어떻게 집에 주차해놓고 술을 먹으러 나갈지 뭐 할지 사실 할 게 없어서 켰습니다. 제 차 보여드릴까요? 차 구경하려고 켰어요. 차 보여드릴게요. 차. 왜 번호판 안 가리냐고 하는데, 어차피 이 색깔의 이 차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리던 말던 소용이 없어요. 그리고 가리면 뭔가 연예인인 척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. 이거 그리고 본넷 좆간지로 열려요. 본넷 보여드릴까? 본넷 봐봐. 이렇게 열림. 예. 몇 번 보면 질려요. 족가.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여기는 길에 차도 한 대도 없고, 도영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지. 어쨌든 네, 삶을 살고 있는데, 일단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아이팔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, 그래서 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우리 집 인테리어에다 쓰고 있어요.
안 더워요. 오늘 날씨가 춥던데. DM은 제가 보고 싶을 때 봅니다. 하루에 한두 명씩. 머리요. 아 맞아, 무슨 뭐 저 현재 삭발설이 있던데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머리 뭐 상했다고 사람들이. 아 비니만 요즘 쓰고 다닌다 이러는데 아니에요, 삭발 안 했어요. 삭발 안 했어요. 뭔 삭발했다고 사람들이 자꾸 막 삭발했다 그러잖아, 나쁜 놈들이. 노래 말고 저한테 인간적으로 궁금한 거 없나요? 약간 인생적인 거. 빡빡머리 스왓 배치 그거 썼었던 거 기억을 하는구나. 그때 빡빡이었어요 진짜. 실제로 저 빡빡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저녁 안 먹었어요 아직. 이 모자는 우리 제 정신적 지주 김도희라고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저 옷 입혀줬을 때, 줄 때 이 모자를 씌웠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매장 가서 샀습니다. 비싼 바지가 많이 크면 옷 수선 해야지 생각하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. 오펜 무가 뭐예요? 뭔 소린지 모르겠네. 좋아하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. 그 코로나 타격은 많죠. 아 오늘 팬티 무슨 색? 여러분도 심심하신가 봐요. 롤 안 하고 레전드 오브 룬테라 합니다. 주접은 제가 떠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떨면 꼴보기 싫어요. 맞아, 저 이제 나루토 드립 안 치거든요. 이제 재미없어서. 근데 자꾸 나한테 주접 떠니까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. 블루 안녕, 뭐하니? 볼링은 저 엄청 못 칩니다. 게임이요. 게임. 레전드 오브 룬테라. 아, 손톱 물어 뜯는 게 아니고 입술 물어 뜯고 있어요. 입술을 손톱으로 뜯고 있어요. 바다가재가 입양했는데 바다가재가 저한테 바다가자고 했어요.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. 바다가재 입양했는데 바다가재가 저한테 말했어요. 바다가재. 지방에서 올라와서 음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. 다 힘듭니다. 저도 힘들고 저도 그때 그럴 때 더 힘들었고.
약간 힘들면 어떻게 큰 돈을 법니까? 좋아하는 색깔은 앨범명을 보십시오. 신이 화나면 신발 끈이래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트위치 방송이었으면은 그 매니저 시켜가지고 그거 했는데 책임. 이빨 아이스 있어요. DM 보고 답장 가끔 합니다. 저가 개선적으로 한번 DM을 보내보세요. 약간 전 술 먹으면 술 차면 DM 답장 잘하거든요. 그 있잖아, 약간 술 먹는데 막 딴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흥미 없는 그 주제일 때 쭈그려 있어 DM 답장하니까 뭔가 제가 술 먹을 것 같다 싶을 때 한번 보내보세요. 안 먹을라 그래요. 나 뭐 마셨지? 나 물 먹었는데. 유튜브 하고 싶은데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 다 해결되고 좀 잠잠해지면 다음에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. 막 문제가 있어요. 문제가 주량 나도 옛날에 내 주량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이제. 이런저런 제 문제점을 고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이상형이요. 웃을 때 입 안 가리는 사람 좋아해요. 머리카락까지 몇 개가 걸린지 몰라. 그냥 길러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길른 것도 아니고 안경 안 씁니다. 그 여러분 BNB 단과 의원 이용하십시오. 라식을 했거든요. 다 안 가리는구나. 이렇게 안 가리는 사람이 많았구만. 내 주변에 없어. 왜? 내 주변에 있지. 트로트랩이 뭔가요? 누가 했나? 궁금하다. 빨간 머리 할 생각 없어요. 영앤리치 딩고 콜라보.
한번 들어봐야겠다. 그 영상은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 벌써 나왔구나.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. 저스티스랑 어떻게 친해졌냐니. 내 머리 무슨 색으로 하라고 하지 마요. 알아서 할 거예요. 바보들아. 받을 점. 많긴 한데 공개 안 할,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귀여운 거 알아요. 아 씨발 죽겠다. 몰라요. 누구 안 기다려요. 그냥 할 거 없어서 있는 거예요. 아 이게 싱크로율이 되게 늦구나. 내가 뭐 말하면 엄청 늦게 도달하네. 에휴. 저스트랑 인디어 활동 안 해요?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술 뭐 이 새끼야. 형이 댓글 답하면 나 나갈게. 안 해야지. 나가지 마. 딩고 차리한테 스테판 스톤 패딩겐 마스크 주듯이 주던데 그거 딩고 아니, 아닐걸요? 그거 원더케이일걸요? 스텝이 아니라 우리 매니저 고준혁 형 항상 날 챙겨주는 준혁 성순 세진 홍년 나래 다영 하연 한 사람들. 인디고 활동하라는 소리는 왜 하는 거죠? 저희 아, 네, 뭐 이해합니다. 근데 아티스트들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. 저도 하고 싶어요. 연락하는 여자 없어요. 있을까요?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난 없는 것 같아. 노엘이랑 마지막 본 거요? 맞춰봐. 요즘 노래요?
노래. 몰라,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. 노래 뭐 듣냐는 거. 항상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. 맥딜리버리 안 먹습니다. 노래 작업은 일상입니다. 요즘에는 집에서 하는 거를 즐겨 하고 있어요. 담배요? 뭐 피는지 왜 궁금해요? 트래비스 캣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트래비스 캣은 트래비스 스캣은 아는데 트래비스 캣은 누군지 몰라요. 쿠키 원탑이요? 관심 없어요. 무슨 말 들으면 좋냐고요? 지금 입금해 줄게. 오른손잡입니다. 저의 매니저 중에 박성순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저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 사줬어요. 근데 사실 사준 거랑 관계 없는데 그냥 지금 들어와 있길래 얘기해봤어요. 생색냈어요. 계좌요? 계좌 말고 그 인디고 뮤직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택배로 보내주세요. 돈 장난이에요. 필요 없어요. 음악할 때 슬럼프 오면 어떻게 대처하냐고요? 슬럼프 안 와요. 먹었어요. 뭐 먹을까요? 원숭이 흉내를 제가 왜 내요? 사이 잘 쓰고 있으면 다행이다. 오늘 술 먹냐?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메뉴로 추천해주세요. 지금 어딘지 안 알려줄 거예요. 여기는 그런 거 알려주면 너무 위험해. 미안합니다. 지금 약간 정신을 반 놓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. 모르나봐요. 미안합니다.
쿠팡샵에서 살 거 추천해 달라고요. 돈 없으면 사지 말고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거 사주시면 감사하죠. 항상 빠오 빠오 빠오. 사재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현실에서 어떻게 즉석으로 재밌게 놀 수 있을까? 밖에서 하는 활동적인 거. 현실에서 뭘 하고 놀아야 되지? 네, 시동 켜고 있어요. 클립스 뭐 초록색이랑 파란색 좋아해요. 좀 획기적인 거. 오, fuck. 아이씨 빠졌네. 아 짜증나. 의자 밑으로 빠졌어요. 기다려봐. 잡혔어. 잡혔어. 요. 요. 아니. 아이씨. 아! 뭐 요한이 형 있어요? 요한이 형 없는데? 뒤에도 누구 없는데? 차요? 외제 차요. 다 꺼냈어. 꺼냈어. 귀신이요? 귀신은 없다고 생각해요, 세상에. 근데 무서운 건 못 봐. 발차기 재미없어요. 그냥 좀 더 어른스러운 거 물어봐 주세요. 약간 어른스럽다는 게 진지한 거 말고 어른스러운 재밌는 질문. 뒤에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도 이 화면을 안 보고 있는지 모르나 봐요. 약간 저는 침착맨 형님 감성 좋아합니다. 그런 개그 하는 사람 좋아해요. 그런 개그가
유치해 보이지만 막상 내가 하기 되게 어려워요. 되게 어른스러워야 할 수 있는 드립들이. 제 앨범을 받아줬으니까 감사합니다. 핑크색. 핑크색 좋아해요?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당신들 우리 여러분이 어른스럽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약간 그런 류의 어른스러움을 좋아한다 이겁니다. 저한테 맞추려 하지 마요. 에이 왜 그래. 랩을 시작하려는 새싹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너무 센 말만 하려고 하지 마요. 랩으로 발라달라 뭐야 뭐 한다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. 왜 그래요? 제 되게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문신 아프죠? 그 바늘로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건데 저 학창시절 때요? 저 개찐따였어요. 그 뭐야 너네 맨날 나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. 그 졸업사진 그 모습 보고 한번 그냥 어떤 애였겠구나 생각을 해봐요. 술 안 먹었어요. 술 먹었는데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깡도 없어요. 미안합니다. 내 팬들. 내 졸업사진. 내가 초중딩 때 그렇게 생겨서 미안하다. 나도 좀 더 잘생기고 싶었는데, 그때에도. 최대한 노력해서 된 게 그거였어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저녁 이제 먹어야죠. 저녁도 먹고 건강하게. 공부 개 못했어요.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사과 안 하셔도 돼요. 이거 되게
이거 되게 기분 좋은데 뭔가 멜랑콜리아가 야릇한 느낌이 드는데 저 문장에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?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재밌네. 이 사람들 재밌네. 아니요. 아이 뭐 얼굴 중요합니까? 에? 얼굴 뭐가 중요해요? 에? 요즘에는 얼굴 그렇게 안 생겨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몸 이렇게 싹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해요. 일상. 그래서 열심히 운동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. 저 그 뭐야 그래서 7월 한 말쯤? 7월 말쯤? 몸을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흉하지 않은 몸을 만들어서 상의탈의를 하고 제주도 한 바퀴를 자전거로 일주할 건데 존오버를 일단 참가하고 또 우리 민영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 형도 참가한다고 하고 싸움 잘하냐고요? 몇 살이냐 너? 귀엽다. 그래서 이제 그 한 바퀴를 이렇게 자전거로 한번 해보려고. 그때까지 이제 몸을 열심히 만들어야지. 상의탈의 한 거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. 그냥 그건 내 만족. 그리고 내가 몸조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몸조아도 안 보여주려고 약간 안 어울려. 아무리 생각해도 안 어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안 어울린다. 좀 힙합에서 좀 빠져 나오세요. 막 그 뭐야 힙합과 현실을 구분하세요. 채팅창에다 요 shit motherfucker 막 계속 갱갱갱 막 거리고 막 뭐 누가 누구 뭐 디스로 쳐발라줘요 막 이러지 말고. 빠져나와 좀. 내가 힙합 모드가 아니라서 너네가 힙합 모드라면 뭔가 부끄럽단 말이야. 내가 힙합 모드로 다시 켰을 때 해줘.
인생의 지금 3분의 1은 힙합과 같이 했어. 힙합. 힙합. 힙합이란 단어 되게 멋있다. 아니 무슨 갱이야 한국에서.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갱이란 말은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갱은 그냥 이제 요즘에는 그냥 친구? 호미 같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. 뭐 인디고 갱 이러면 인디고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. 뭘 2는 나중에 게임을 했었죠?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라고는 맞지 않더라고요. 무슨 나의 힘이 대단한 갱일 친구. 그래 맞아. 난 갱갱거리는 거 꼴 보기 싫진 않던데. 약간 LA에서도 친구들 막 만나면은 Yo, we gang. 나 갱이라 불러길래 미안합니다. 그 미국 친구 혼내주세요. 서류 심사 안 했는데 내 갱이라 불렀어. 젠장. 1시간이나 했군요. 그만 하겠습니다. 네.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집에 있어서. 우리 행복한 하루. 밤 아직도 남아있는 천분 사랑합니다.